쌤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멜 수 있는 형태고요. 덮개가 달려 있고 안쪽에는 휴대폰을 집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겉쪽에 이런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또 수납이 돼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간단한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한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도 시청 가능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재단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원단이 A원단, 요원단이에요. 그리고 B원단, 안쪽에 있는 원단, B원단, 요원단이 C원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지금 나오는 치수처럼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원단은 두 장이에요. A원단은 두 장이 필요하고 B원단 한 장, C원단 한 장, 그리고 비닐원단이에요. 요 원단은 PVC 원단인데요. 인터넷 원단 판매하는 곳에서 구하셔도 되고, 저는 얘를 예전에 문구점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투명한 파우치를 만들 때 사용했던 건데 문구점에서 책 사는 비닐 산 거예요. 이게 한 마에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아주 소량 필요하기 때문에 반마 정도만 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주시고요. 겉에 테두리를 감싸줄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 천이 필요해요. 바이어스 재단하는 방법 모르시면 우측 상단에 I 버튼 클릭하셔서 바이어스 재단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가 필요한데 저는 T단추를 달았어요. T단추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T단추는 단추 다는 기구가 이렇게 필요해요. 이 기구는 I 옷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옷 만들 때 저희가 T단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기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자석단추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 자석단추는 바느질 없이 원단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한 개당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사이즈가 13에서 한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용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끈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건데 얘는 10mm짜리 웨이빙 끈이에요. 이 웨이빙 끈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해볼 거는 이 가죽 끈인데요. 얘는 뭐 바이어스 쌀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접어서 끈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죽 끈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런 끈이 없으시면 어떤 걸 사용하셔도 되니까 디자인에 맞춰서 이용해 보세요. 봉제에 앞서서 우리가 뒤에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원단에 먼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비닐 원단이에요. 먼저 A 원단부터 비닐을 다룰 부분에 선을 체크해 줄게요. 원단 안쪽에다가 그리셔야 되고요. 중앙에서 3cm 올라와서 체크. 그 다음에 2등분해서 중앙에서 양쪽으로 2.5cm 나가서 쭉 이 길이가 5cm 되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13cm. 가로는 5cm.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시접이 지금 포함된 거라서 나중에는 보여지는 부분이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사방으로 1cm씩 나가서 나중에 봉제될 선을 그려주세요. 뒷면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선은 꼭 원단 안쪽에다 그리셔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위치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면 나중에 오차를 줄이고 봉제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A원단이 두 장이 이렇게 나왔고요. B원단, 핸드폰이 들어가는 주머니 원단이죠? 얘는 반 접어서 다림질 해 주시고요. C원단도 이제 나중에 카드가 들어갈 부분이에요. 얘도 반 접어서 다림질을 먼저 해주세요. 제가 사용한 원단은 캔버스 원단이고요. 두께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내구성이 좋게 이용하실 수 있는 원단인데 초보자분들은 원단이 너무 두꺼워지면 나중에 봉제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캔버스 원단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A와 C원단은 캔버스 원단을 사용하시고요. B원단 정도는 뭐 한 30도 정도 되는 얇은 원단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수를 미리 놔서 장식을 해줬어요. 근데 자수 장식이 아니라 이런 와펜이라든가 이런 와펜을 장식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핸드메이드, 뭐 가죽 라벨 많이 나오죠. 이런 걸로 장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닐 원단이에요. 얘도 나중에 봉지하기 편하게 위치를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밑에다 안 보이니까 종이를 하나 댈게요. 양쪽 끝에서 중앙 위치 체크, 세로에서도 중앙 위치 체크 네 군데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네 등분 체크해 주고요. 그럼 봉제를 시작해 볼 건데요.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과석 단추를 이용하실 분들은 봉제하기 전에 이 단추를 먼저 달아줘야 돼요. 위치는 A1단 중앙 끝에서 25mm 내려와서 하나 달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C1단 반 접었을 때 위에서 1.5 내려온 위치예요. 이 위치에다가 하나 또 먼저 달아줘야 돼요. 이 자석 단추뿐만 아니라 뭐 손바느질로 다는 뭐 그런 단추도 이용하실 때는 먼저 달아놓고 시작하세요. 그럼 재봉틀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A1단 네 군데 가위집을 주세요. 가위집은 이 사각형 너무 끝까지 가지 말고요. 끝에서 한 1-2mm 정도 살짝 띄어놓고 지금 두 장 함께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닐 원단을 바닥에다 깔고 워낙 겉이 보이게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시점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까 체크해놓은 중앙이 위치가 맞게끔 이렇게 네 군데다 핀을 먼저 꽂아줍니다. 이 핀을 꽂을 때 이 PVC 원단은 구멍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시접 쪽에 살짝 핀을 꽂아주는 건 괜찮지만 안쪽으로 이 핀이 통과되면 안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사각형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첫 번째 박음질을 하실 때는 얘가 이 완성선에서 살짝 시접 쪽으로 1-2mm 정도 나가게끔 봉제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반대쪽에도 한 겹 더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완성을 했을 때 여기가 안 처음에 박음질한 게 안감 쪽, 그 다음에 얘가 밖으로 보이는 원단을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네 군데에 핀 꽂아놓고 박음질 시작합니다. 이렇게 놨을 때 원단 안이 마주보게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리고 이 PVC는 소재 특성상 바늘이 지나가면 구멍이 나요. 그래서 봉제하실 때 땀은 4에서 5 정도 좀 크게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봉제할 때는 그려놓은 선 그대로 밟고 박음질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이 모서리 부분 봉제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까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봉제하실 때 이 시접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원단도 이때 같이 이렇게 안쪽에 시접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을 신경을 못 쓰고 이렇게 가 있으면 봉제할 때 이 부분이 같이 박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봉제하실 때 아래에 있는 원단도 이렇게 잘 모아서 양쪽 다 이렇게 모아놓고 신경 써서 이 부분 이렇게 살짝 굴려서 봉제하시면 돼요. 다림질 한번 해가지고 올게요. 다림질 하실 때는 이 비닐 부분은 열이 가해지면 얘가 손상돼요. 그래서 원단 쪽만 조심해서 다림질 해주세요. 원단 끝에서 2mm 정도 들어와서 전체 사면 다 상침해주세요. 그 다음에 접어서 다림질 해놓은 B원단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C원단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얘네를 함께 박을 거예요. 이렇게 사면 다 5mm 정도 간격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끈을 준비해주세요. 끈 길이를 저는 125cm 정도 사용했어요. 시접 포함된 길이고요. 이거는 본인 신장에 맞춰서 적당한 길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끈이 넓어서
반 한번 접어서 사용을 할게요. 자, 끈은 이 B원단 있죠? B원단 접히는데 포켓 하나, 둘, 더 높은 원단 끝선에 맞춰서 고정박음지 살짝 양쪽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끈 고정해주고 바이어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바이어스 시작할 때는 끝부분을 접어놓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다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에서 한 4cm 정도 내려와서 시작을 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은 직각으로 쌀 건 아니고요. 약간 굴려줄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1cm 정도 사선으로 그런 위치 이렇게 살짝 체크해 놓으시고요. 굴려서 이렇게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왔으면 원단 끝에서 한 4cm 전에서 되돌아가게 하고 실을 먼저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원단 끝에서 이 원단 끝 길이보다 2cm 정도 길게 원단을 미리 잘라주고요. 두 장을 먼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닿게 놓고 1cm 들어와서 박음질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연결된 지점은 양쪽으로 가름솔 해주고 나머지 부분 박음질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박음질이 됐고요. 모서리는 둥글게 잘라주세요. 저는 지금 바이어스 천을 원단과 아주 대비되는 색을 사용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실색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나중에 봉제하실 때 이 실들을 다 잘 가려줘야 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단 컬러와 비슷한 색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음질 선을 살짝 가리게끔 덮어놓고 끝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 끝났고요. 끈이 지금 안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바깥에서 보면서 이 끈 있는 부분만 박음질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바깥쪽 바라보게 고정해주는 거예요. 양쪽 다 해줍니다. 위에 원단과 아래 원단이 컬러가 다를 경우에는 실을 이렇게 다르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돌아받기 3, 4번 정도 해줬어요. 다음에 단추 한번 달아볼게요. 중앙 위치 잡아주고요. 아래서부터 2.3mm 들어간 위치 체크. 그 다음에 B원단 말고 앞에 작은 포켓에서 또 중앙 위치 잡아주고 이번에는 위에서 1.5 내려와서 체크해주세요. 각각 단추 달아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T단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얘네는 단추가 뚜껑이 컬러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별로 이제 원단 매치할 때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양면이에요. 얘가 단추가 나중에 이쪽에 달린다고 하면 뚜껑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양면으로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또 애드롬 만들 때도 이 얇은 원단에서도 이 단추가 해지지 않고 오래 잘 붙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안에 수납 한번 해볼게요. 카드랑 지폐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은 사이즈가 가로 7, 세로 15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사이즈를 제가 대략 보니까 가로 8에서 세로 한 19cm 정도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뒷부분에 비닐을 댄 거는 이제 방수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는데요. 굳이 이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재단할 때이 부분 생략하고 그냥 원판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 가방을 다른 버전으로도 만들어 볼까 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뒷부분에 여러분들 간단한 화장품들 넣을 수 있는 지퍼나 이런 것도 추가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즐거운 재봉틀 하세요. 안녕.